수준이 아주 고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지가 작품 속에서 보여서 아주 좋았어요. 그 다문화 가정에 계시는 그 부인들이요, 그 우리나라의 풍습을 익히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이 그 글 쓴 분들이 직접 그린 것이어서 아주 소박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부끄러웠습니다. 제 시가 또 제가 쓰고 있는 동화가 이 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꿈을 키우고 그런 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다시 꿈꾼다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열정을 갖는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꿈을 갖는다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에 성인문예교육 시화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들을 보면서 더욱 힘내시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고 했는데 한글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별도 해도 그냥 글자 모르고 본 것보다 훨씬 더 가슴에 들어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보는 것이고 삶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아는 것이 되겠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을 겁니다. 몇 개의 한글을 알고 딸에게 넉 줄의 편지를 쓰면서 인생의 새로운 힘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